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현존하는 드라이브 페달 중 연주자들에게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개의 페달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자강두천 특집. 네. 킹톤 더 듀얼리스트와 브라운 앰플리케이션의 프로틴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 페달 지금 가장 뜨거운 드라이브 네.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버즈뷰에서도 이 가장 큰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페달들이고요. 해외에서도 이 두 페달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향을 갖춘 여러 드라이브 페달들도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연주자들 페달보드 위에서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예전에 이 DS1 보는 만큼 자주 볼 수 있는 네. 굉장히 오래전에 이 DS1처럼 굉장히 모든 연주자들 페달보드 위에 이 메인 드라이브로 자리 잡고 있는 두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페달은 얼핏 보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빈티지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가진 디자인과 듀얼 오버드라이브라는 것.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두 페달이 얼마나 다른 페달인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덤블 앰프와 빈티지 808이 조합된 사운드로 전 세계 연주자들의 마음을 훔친 듀얼리스트와 노브리 ODR1과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가 조합된 사운드의 프로틴은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페달입니다. 거칠지만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의 듀얼리스트와 깨끗하고 높은 해상도의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프로틴은 각자 완벽한 개성과 엄청난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할 페달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가장 강력한 듀얼 오버드라이브 페달 두 대의 사운드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고 각 페달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들어볼 거냐면 각 채널별로도 한 번씩 들어보고요. 같이 썼을 때 사운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틴 먼저 사운드를 네. 일단 클린 사운드 한번 들려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드라이브 페달에는 잘 안 어울리는 수식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프로틴의 블루사이드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사운드를 만들어줄까? 그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쫀쫀하고 네. 사운드 자체가 정말 예뻐지고 해상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사이드.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크리미한 네.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듀얼리스트의 각 채널을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이 듀얼리스트의 스탁 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레인지가 좀 더 넓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드라이브 감이 좀 더 이 레인지가 넓은 느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은 글래스.
그렇습니다. 요쪽 이 글래스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이 프로틴의 블루사이드 사운드와 약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죠. 이 뭐랄까 굉장히 깔끔하게 또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두 페달 다 굉장히 힘 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네.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 채널의 사운드를 한 번씩 들어봤고요. 다음은 두 채널을 모두 켜서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틴 먼저. 네. 넘치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듀얼 오버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예전에 다른 브랜드의 오버드라이브라든지 디스토션 두 개를 물려서 사용을 할 경우 궁합이 개중에 안 맞는 애들이 있어서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예 일체형으로 나오게 되면 설계 당시부터 밸런스를 맞추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채널을 동시에 썼을 때도 굉장히 힘 있는 게인 혹은 볼륨 부스터 효과를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듀얼리스트의 스탁과 글래스 듀얼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두 개의 사운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헤드룸은 프로틴이 좀 더 넓은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뭐랄까 이 웅장하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힘 자체는 듀얼리스트가 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쫀쫀하게 깨끗하게 사운드를 올려주면서 시원시원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한다면 프로틴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후끈하고 힘있고 조금 이렇게 그르렁된 듯한 느낌의 사운드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듀얼리스트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페달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페달이 더 좋다. 어떤 페달을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연주자들마다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관이 살짝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듀얼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프로틴을 꼭 사야 돼? 아니면은 듀얼리스트나 프로틴 중에 나는 뭐 어떤 게 어떤 사운드가 나한테 더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립니다. 근데 외관과는 달리 사운드가 굉장히 둘이 달라요. 네. 다르지만 뭐랄까 이 양쪽에서 끝을 보여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 성향차가 있는 거지 네. 성능차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블루사이드랑 요쪽 스탁 사운드를 한번 섞어서 사운드가 어떻게 연출되는지 네 거기에 공간기까지 켰습니다. 네.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페달이 서로의 궁합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섞어서 썼을 때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는 것은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큰 고민을 맞습니다. 선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저희가 이쪽 그린사이드와 글래스 채널 네. 멋있네요. 실제로 이 두 페달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셨던 연주자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런 사운드를 들려드림으로써 조금은 자기의 취향을 찾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고민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만 선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사야겠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채널별로 대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쪽 채널 이제 이 블루 사이드 채널이 듀얼리스트에 존재하지 않고요. 이 듀얼리스트의 이 개인감이 맞습니다. 여기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이 이제 완벽하게 되게 가는 건데 확실히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헤드룸을 듀얼리스트에 보태줬더니 더 확 열렸고요. 그 듀얼리스트의 그 쫀쫀하게 가고 그 엣지 있게 나오는 소리가 이쪽으로 또 보태지니까 또 다른 또 매력적인 이게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약간 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평내옥에 가면은 냉면도 맛있지만 당무침이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무침을 나는 을밀대라든지 필동면옥에 있는 냉면과 같이 먹고 싶은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인데 다행인 거는 이 프로틴과 듀얼리스트는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비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살짝 테스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얘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네.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도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바꿔봤으면 또 재밌을 것 같고 게다가 아예 병렬로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뽑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그거는 정말 멋진 소리가 날 거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차피 두 페달 다 개인이 안 나오는 사운드 페달들이 아니기 네. 때문에 각자의 채널이 스테레오 감으로 나오면서 그 굉장히 그 EQ 영역대가 쫙 분리되면서 갑자기 두툼하게 채워질 것들을 상상하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겠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운드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이거가 직렬이 아닌 병렬로 됐을 때 사운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는 생각이 예를 드네요. 예를 들면 중점은 듀얼리스트 네가 맡아. 중음역들이랑 고음역들은 프로틴 내가 맡을게. 이게 완벽하게 분리해서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둘 다 스위스팟을 굉장히 넓게 갖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페달을 가지고 거의 모든 이 드라이브 영역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 양질의 네. 사운드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강두천이라 그랬는데 정말 자강두천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재밌는 특집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소에 듀얼리스트와 프로틴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길 바라보면서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특집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